귀멸의 칼날에서 가장 시끄러운 개그 캐릭터 역할을 맡고 있는 아가츠마 제니츠. 애니메이션에선 성우분의 혼신의 연기로 시청자들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었죠. 평상시에는 귀여운 개그 캐릭터로 자리 잡다가 전투시엔 간지나는 진지한 모습도 보여주어서 많은 팬층을 보유한 제니츠는 제 최애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니츠의 과거와 스즌 쿠아지마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작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조심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니츠의 과거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갓난아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으며 아가츠마 제니츠라는 이름조차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닌 아기 제니츠를 주운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눈을 뜬 사춘기 소년이 된 제니츠는 한눈에 반했던 여자에게 속아서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억울하게 팔리게 되었죠. 이때 구세주처럼 제니츠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스승 쿠아지마 지고로입니다. 제니츠는 쿠아지마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지내게 된 제니츠는 고통의 훈련으로부터 도망치고자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잡혀오게 되죠. 그 끈기로 훈련을 했으면 진작에 강해졌겠네요. 자, 그리고 제니츠와 함께 쿠아지마에게 훈련을 받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가쿠입니다. 늘 도망치려는 제니츠에게 쿠아지마는 카이가쿠를 좀 본받으라고 했으며 그런 제니츠를 카이가쿠는 못마땅해하며 엄청나게 싫어했죠. 물론 제니츠도 카이가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카이가쿠의 모습만큼은 늘 존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회용만 쓸 줄 아는 제니츠와 달리 기본인 일회용만 쓸 줄 모르는 카이가쿠를 험담하던 기살 대원들을 제니츠가 패주기도 했었죠. 제니츠는 카이가쿠를 존경하기에 한 행동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카이가쿠는 오히려 제니츠가 정말 수치스럽다며 혐오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쨌든 쿠아지마 지고로라는 스승님 아래에서 제니츠와 카이가쿠는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고 제니츠에겐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카이가쿠 또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부모님에게 버려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제니츠로선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해주는 인물들이었기에 이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제니츠의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니츠와 쿠아지마, 카이가쿠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무장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모든 기살대원들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니츠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는 제니츠의 스승 쿠아지마의 소식이었는데요. 카이가쿠가 강해지기 위해 오니가 되었으며 자신이 오니를 배출했다는 그 충격에 쿠아지마는 홀로 쓸쓸히 배를 가르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느껴가며 할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제니츠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분노를 경험하고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자 카이가쿠를 찾아가죠. 스승님이 죽은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따지는 제니츠에게 카이가쿠는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까내리는 자는 악이라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여주죠. 사실 제니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카이가쿠에게서 늘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쌓는 곳에 구멍이 뚫려있기에 행복이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니츠에겐 특별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카이가쿠였기에 제니츠는 그 구멍을 막기 위해 항상 카이가쿠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살대에 들어오고 나서도 카이가쿠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죠. 물론 답장은 안 왔지만요. 그러나 제니츠가 막아내는 것 이상으로 뚫려가는 양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 카이가쿠란 인물에게선 행복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때문에 쿠아지마, 제니츠와 함께한 날들의 추억마저 버려버리고 눈앞의 강한만을 쫓아 악랄한 오니가 되고만 카이가쿠. 이미 제니츠와 카이가쿠의 길은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제니츠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와 카이가쿠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던 카이가쿠와 언젠가 어깨를 나란히 싸우고 싶었던 바람, 그 바람만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7번째의 형 화레신으로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냅니다. 카이가쿠를 쓰러뜨리고 부상으로 기절한 제니츠는 회상 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자신 때문에 카이가쿠가 저렇게 된 것,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주가 못 된 것,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울면서 사과하는 제니츠. 그런 제니츠에게 쿠아지마는 너는 내 자랑이다 라면서 스승으로서의 최고의 극찬을 해주고 떠납니다. 스승 쿠아지마는 최고의 제자를 두었다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편하게 갈 수 있었고 제니츠는 결국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극한의 극한까지 갈고 닦아서 은혜를 갚게 된 것입니다.
등 뒤에서만 바라보며 존경해오던 사연과 나란히 싸워서 이기고 스승님의 바람까지 이뤄낸 제니츠. 비록 누군가가 희생을 함으로써 마무리된 결말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멘탈을 부여잡고 끝낸 제니츠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헤키레키 1000 6렙